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에 위치하는 대학교에 다니는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4학년 윤상진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기계와 전자가 융합된 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 용어의 익숙함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기기사와는 무관한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무관한 과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계열의 공기업을 목표로 삼은 저로서는 전기기사는 넘어야 될 산이었습니다.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한 전기기사를 배열학을 통해 열심히 공부해서 한 방에 붙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먼저 필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균 83점으로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난이도는 과년도 대비 평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내용과 굵직한 개념 기반의 문제가 나와서 기본기만 있고 어느 정도 단답형을 대비하였다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배선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의 운도 있었던 것 같고 겉핥기식이 아닌 기본기부터 알려주시는 배우락 강사님들 덕분에 손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배우락 교재 자체가 진짜 엄청 좋습니다.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챕터에 맞는 기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피드백 학습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노트 정리할 때 배우락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인강을 본 후 그 챕터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후 개념 정리 노트를 마련하여서 배우락 교재에서 교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과 챕터 문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개념 정리 노트는 작은 사이즈를 사서 휴대하면 계속 읽었고 읽다 보면 어느새 외워져 있을 겁니다. 관년도 기출문제 풀 때도 관련된 이론을 찾아서 노트에 적어서 외우니까 정말 시간도 절약되고 잘 외워졌습니다. 윤성만 기술사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윤성만 기술사님 어조 자체가 귀에 잘 들어와서 수업 내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 중간중간에 빈출 정도를 알려주셔서 알아야 할 수준을 쉽게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할 때 접근 방식이나 스킬적인 면을 면밀히 알려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윤성만 기술사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윤성만 기술사님 안녕하세요. 첫인상이 조금 무서우시고 무뚝뚝하실 것 같아서 사실 강의를 듣다가 졸면 어쩌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제 오해였던 것 같고요.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창 교수님답게 열정있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전기기사를 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지게 강의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재차 감사드립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들 필기는 쉬워서 대충해도 붙는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필기 때 열심히 해놓아서 그런지 실기 공부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 강의 듣다 보면 실기 내용이랑 겹친다라고 알려주실 텐데 그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전기기사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약간 얕게 공부하시고 필기를 붙으신 분들이 실기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기 공부하실 때는 머리로 안다고 넘어가지지 마시고 꼭 B4용지 사셔서 직접 알고 있는 것을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A4용지보다는 큰 B4용지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기 공부하시다가 외운 개념인데도 까먹은 것 같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아주 어려운 시기가 한 번쯤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위 실기의 슬럼프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누구나 겪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당연한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이 있을 겁니다. 다들 한 번에 붙는 쾌거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랑 모든 강사님들 감사합니다. 화이팅!